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0.8% 올랐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증시는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린 재료가 됐는데요. 어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내일 발표될 CPI 지수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최고 1.97%에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따라 현재 강달러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할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밴드 상단을 뛰어넘어서 2770선까지 지수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8% 올라가면서 902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 열은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일 정말 CPI 지수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도 계속 변동성이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개장 전에 세워볼까요? 예, 일단 그 미중시에 일단 뭐 상승 호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 때문에 이제 완연하게 이제 상승장으로 접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예, 현재 그제 어제 양 이틀간 음봉인데 일단 뭐 장중 조정으로서 끝내주는 모습도 일단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선이 이제 돌파되느냐 여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이제 중요하고 만약에 21선이 돌파되면은 완연하게 이제 상승 추세에 이제 전환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제 경기 회복 민감주 이런 그 성장 가치주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예,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반등에 월가에서는 미 채굴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게임즈도 있지만은 창투사들이 주나무 지분 관련된 창투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투사들과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예상 현재 상위 그 체결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량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부토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삼부토건은 실제적으로 시간에 많이 어제 상한가를 쳤던 종목에 해당이 되고 오늘 추가 상승은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전 고점에 1차적인 저항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생실은 조금 일단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SB 인베스먼트인데 동시효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 아래면은 공략이 가능한데 차트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 일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그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는 흔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죠. 이제 주봉 형태로 보면은 연속적으로 보면 양봉 계속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적산병, 지난달에 상승 삽도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이 그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줬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형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 뭐 다른 현재 청투자들도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예, 계속해서 그 이제 차트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 잠깐 현재 보면은 지니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약간 시총이 가벼운 부분에 좀 약간 해당이 좀 됐지만은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승하고 조정, 그러니까 상승이 3일 조정 이틀, 그 다음에 5일선 지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중기 추세에서는 21선 돌파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현재 21선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 반등, 그 다음에 22선 돌파되면 본격 상승,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 기록점에 3대2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가 실제로 낮게 시작이 되고 아랫꼬리가 단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한 종목 더 보면은 동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동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진개혁 그룹사의 건재 사업 이런 부분을 영위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오랫동안 저평가 영역에 해당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원자재 수혜주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동양이란 종목군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선 돌파 길목에서 눌림목이 좀 받았죠. 그래서 아래꼬리 공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살펴봤는데 미래세펜처나 후발 그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창투사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월 9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막았던 호주에서도 2년 만에 여행을 재개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주가 비트코인 상승 영향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 중에서는 2.4%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하루 동안 89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주가지수 편입을 앞두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세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74,200원까지 주가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1.6% 올라가면서 12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국의 CMO 우시바이오가 미국 상무부의 수출입 미검증 목록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어제 급등한 바가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1.1%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9천 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4%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62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도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예상 출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0.98% 올라가면서 277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89% 상승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7.9포인트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기관들의 단독 매수로 현재 시장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나홀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는 모습인데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1,300억대 매수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LNF가 강세입니다. 4.2%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000원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19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빔이 1.4% 상승하고 있고요. 코러비스도 오름세입니다. 1.13% 올려가면서 98,100원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0.9%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셀트리온 제약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게임 종목 대표주자 위메이드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200원 올라가고 있고요. 15만 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버킷 스튜디오나 넥슨 GT 같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함께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CJ E&M 7.5%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9,500원대 올라가고 있고요. 135,500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9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임상현 전문위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출발에 성공했지만 지금 탄력 잃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장 초반에 좀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예, 일단 21선 뭐 정을 앞두고 일단 뭐 숨구르기가 좀 시작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용주의 어떤 그런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현재 이제 개별주의 부분들이 먼저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위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와주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뭐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중요한 저항선을 앞두고 일단 숨고르게 하다가 이제 강릉가게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주말에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종목별로 일단은 오늘 뭐 차분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지닉스 라는 종목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제가 이제 그 시간에서 이제 그 현재 그 출발 전에 좀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21선을 돌파를 하기 전과 돌파를 한 후에 어떤 차트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3일 상승 이틀 조정, 5일 지지선 그리고 이제 갭 상승 슈팅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당시 그 21선 전후 여기서 터닝하는 점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돌파를 개우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은 몸통으로 돌파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력의 입장에서도 보통 어떤 중요한 추세선 돌파를 작심하고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 현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분들 위주로 한번 보면은 그 현재 SB 인베스먼트
SV 인베스먼트도 일단은 그 시간에 언급을 좀 출발 전 언급을 들은 것 같은데 시가에서 지금 빠져서 아리꼬리에 지금 달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갭으로 출발한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리고 상승과 조정 이런 관점에서 절반을 좀 뺐잖아요. 그리고 상승에 있던 흐름들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를 회복하고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거래량이 확실하게 그 현재 그 동반이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제가 이제 출발 전에 더 이야기를 좀 했죠. 올봉상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출발입니다. 지난번에는 십자도장에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엔 바로 몸통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SB 인베스먼트가 이제 창투사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동반 상승한 부분들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SBI 인베스먼트도 일단은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거 현재 그 자세히 나와 있죠. 보고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먼트도 약간 비슷하게 시가에서 아래꼬리를 달고 있지만은 현재 오전에 이제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버킷 스튜디오가 일단 뭐 상승 이제 21선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갭으로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냐 하락,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면은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격 상승이면 여기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추세 전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부분들을 뭐 CJ&M, 덱스터, 쇼박스 뭐 이런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D 제작이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 쪽으로도 많이 연관돼서 현재 이제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부분들도 나름대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들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61선에서 저항 조정 이런 그 삼각섬영의 모습들이 앞으로 향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하나둘씩 계속해서 보면은 현재 동향도 제가 이제 출발 전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약간 거래량이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시가에서 이제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어제 이제 시가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눌림목의 이제 매수 관점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좀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여기 다시 당시 21선에서는 중요한 어떤 기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갭으로 돌파하면은 갭상승 아래꼬리 이런 공략들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상승률 상위에 좀 잡히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좀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과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어제 그제가 변형된 상승 삭발형 형태죠. 이제 변형된 상승 삭발형의 형태라는 것은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단을 깨지 않는 음봉에 해당이 되고 다시 오늘 갭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종목을 보면은 조일 알루미늄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조일 알루미늄 종목은 현재 그 비철금속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그 현재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 부분으로도 연관성이 좀 있어서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차트의 이제 부분들도 지금 21선이 이렇게 대들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지고지로. 그러니까 21선, 61선을 돌파를 하고 현재 그 대드가 나지 않고 지지골드로 발생이 되는 어떤 정배열의 움직임이
좀 앞으로 향후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율로 알림님도 일단은 그 최근에 어떤 원자재 흐름하고 같이 연동되고 2차전지 쪽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좋은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원제약 그 순간에 들어왔는데 잠깐 대원제약 차구적으로만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대원제약 부분들은 어제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았죠. 윗꼬리 많이 달았고 지금 이제 그제 이제 십자도정 그제 어제 이제 십자도정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 이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승과 조정으로 잡히는 거죠. 절반 위에서 숨구르기 했다가 현재 윗골을 감싸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추천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은 오늘 청투사를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부분들은 그 전체적으로 가장 큰 특징들이 그 가장 잘 알려진 우량 벤처 투자 창투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브랜드 평판 1위의 흐름들이고 신성 ENG 계열의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업비트 운영 그 현재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 나스닥 상장 기업 가치가 13조, 20조 막 이렇게 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이 해당 동사의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5천억이죠. 근데 시가총액 한 7,300억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이제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그 현재 창투사 보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생략이 좀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다겠죠. 항시 21선을 돌파한다. 뭘로 돌파하느냐? 갭으로 돌파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갭으로 돌파했다, 음봉했다. 그러니까 조정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금상첨화라 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22선 돌파 완착 이미 3일째로 이루어졌고 운봉의 중심을 양식자로 회복을 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서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는 손절, 매수가 대비 플러스 10%는 있죠. 그다음에 현재 매매가로 이제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초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769선까지 올라왔는데 밴드 상단을 넘어서 올라가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자, 2,750포인트 구간을 돌파한다는 것은 바로 상방이 2,9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2,900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W자 형태로 기술적 구간이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북한이 지금 ICBM 그 미사일 뭐 도발을 위한 또 이제 미사일 기지를 또 구축한다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ICBM 미사일 도발을 해서 지수가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기 이중바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신 있게 베팅을 해서 적감해서 진행해서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물어보기 적절한 구간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750포인트 구간 밑은 분할 매수 홀딩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간단한 우리 업종 차트 먼저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이제 어제 내일을 보면서 다뤘던 3개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1월 달에도 계속해서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은 행운이 터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침부터 이제 목도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찌됐건 뭐 PJ 메탈, 뭐 원익큐브 등의 종목들, 우리 어제 내일을 보면서 장 막판에 다뤘던 종목들 아침부터 12% 뭐 2%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동정했습니다. 어제 서경유 부장들에서 다뤘던 이제 삼부토건이 플러스 15%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전환사채 100억 원 사주 상단가가 1,000원, 그리고 아직까지 전환 청구되지 않은 대충 이제 700억에서 100억을 뺀 나머지 600억, 이제 뭐 신주 인수권 부가채랑 70회차 전환사채, 우리 어제 공시 분석한 걸 토대로 하면은 대충 700억에 대한 큰 손들의 평단가가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물량 1,000원, 700억에 대한 단가를, 주가가 2,000원이면은 1,400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3,000원이면 이 700억이 3,000억이 된다, 동조하겠습니다. 2,000억이 되고, 이게 주가가 4,000원이 되면은 이 700억이 2,800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삼부토건이 지금 기업 회생된 이후에 주가가 2017년도에도 주가 1,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한 달 만에 M&A 매각 이슈로 4배가 올라간 과거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주가 400원에서 6,000원까지 1,500% M&A 최대주주 변경 매각 이슈로 주가 1,500% 올라간 과거력이 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느냐? 1,500% 폭등했지만 매출액은 계속 800억대, 900억대, 1,000억을 넘기지 못하는 뭐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거의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주가 4배 그리고 15배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최대주주 기존에 이제 휴닝로봇이라는 최대주주가 인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다른 쪽에다가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미꾸라지 전법을 쓰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공시를 잠깐만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삼부토가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에 대한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회사가 공시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자, 당사의 최대주주 휴닝로봇 등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이 발생된다면 한 달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자, 이게 M&A 시장에 나왔던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M&A 딜이 성사된 건 없다, 정말 원론적인,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미꾸라지 전법을 쓰면서 이제 어제 기대감을 높이면서 상한가, 오늘도 플러스 장중에 20% 가까운 지금 상승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본 종목 같은 경우는 2,700원을 뚫어내는지 여부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700원을 뚫어낸다면 그 위로의 목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3,300원, 3,9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자, 추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네, 이 종목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 전환사채 사주권자들, 이 주식에 미전환된 전환정구 신주 부사채 인수권 평단가가 1,000원인데 이 물량이 700억이다. 이 700억짜리 물량을 1,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이 되면 700억을 버는 거고요. 3,000원이 되면 1,400억을 버는 거고, 4,000원이 되면 2,000억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슈팅 재료를 부각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우리는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 자, 어제 다 공부했습니다. 2,700원, 3,300원, 3,900원까지 철저하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리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어제 제가 이번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쳐가지고 이제 공개 방송을 또 이제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노랑톡에서도 이제 링크를 공유해 드렸는데,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우리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19 치료물질, 이뮨매드와 관련된 이슈들로 주가가
1,500원에서 8,000원까지 5배 넘게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규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2,800원 바닥에서 자, 거의 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 갑자기 이 박스권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과 4,400원 구간에 네, 거래 대금을 더 동반하면서 뚫어내야 저는 이제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직전에 이 저항 라인, 이 장기 일평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 대금을 더 터뜨리면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내야 네,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이 이제 중국의 이제 동반 이제 2차 전지 소재 1등 기업인 이제 뭐 비상장사에 과거 3년 전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기업가치 1조에서 연내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기업가치 5조로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을 뭐 상승 동력으로 해서 오늘 플러스 10%대의 좀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회사가 이제 기업가치 1조일 때 100억을 투자했던 부분이 5조로 재평가되면은 100억이 500억이 되면서 이 회사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는데 자, 2,000억대 기업이 100억을 투자해서 500억이라는, 뭐, 네, 투자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네, 동력이 앞으로 한 번 더, 네,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겠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우리가 3,900원, 3,7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위로 4,000원과 4,400원 구간을 강하게 끌어내느냐 이 부분을 좀 관심있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에 고가를 뚫어내자 한 달 동안 날아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이 박스권 구간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중에 이 박스 상단을 다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고 네, 다시 새로운 이슈로 네,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현대바이오 종목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제가 오늘 4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어제 좀 예상을 해드렸는데 자, 4만 명은 무슨 소리냐 네, 4만 명 돌파하자마자 바로 5만 명을 네, 오늘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제 23시 기준으로 뭐 신규 확진자 4만 명 후반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공식 기준으로 네, 아마도 이제 5만 명 돌파하는 이슈가 네, 좀 발생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5만 명이 끝나느냐에 대한 물음에 2월 말까지 신규 확진자 16만 명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네, 코로나19 진단 키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점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현대바이오가 자, 오늘 이런, 네, 이슈들을 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자, 동국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자, 위탁 생산, 뭐, 계약을 체결했다, 뭐,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라는 이슈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가 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은 동국제약의 치료제를 위탁 생산해서 빠르게 만들어서 이거를 대한민국 전역에 혹은 글로벌 시장에 납품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현대바이오가 자 치료제 관련된 이슈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만원에서 6만원까지 딱 세 달 동안 6배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친구인데 자, 그 상승분을 반납한 자, 6만원에서 마이너스 네, 65% 폭락한 바닥과 이중 바닥과 3중 바닥에 있을 때 이 추세 하단에서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의 기회를 주고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파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지지 구간이었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저항 구간으로 바뀌죠. 저항 구간으로 바뀌죠. 근데 저항 구간으로 계속 자리를 하던 중에 자, 만약에 신규 확진자 5만 명, 6만 명, 10만 명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3만 4천 원의 매물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과거에 이 뜨거웠던 시세를 네, 새로운 역사를 네, 써 내려갈 수 있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 가격 조정 이후에 마이너스 65%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작점이 3만 4천 원을 뚫어내는 시점이다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하면서 003, 103 네,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위로는 3만 4천 원 뚫어내는지 여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짧게는 3만 1천 원 구간 그리고 이제 길게는 2만 9천 원에서 3만 1천 원 구간에
깨지 않는 선에서 위로 34,000원 구간 돌파하는 여부 체킹하시고 돌파한다면 위로 네, 제시대 초입의 구간이니까 시청자분들 관심 정보 추가해서 모니터링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이후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뭐 코스피도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 개인들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임찬호 전문위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나 아니면 기타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부톡은 이 관련주들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조금 보면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도 아마 조금 상승 나오지만 조정장이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조정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아마 2600포인트까지 한번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20포인트까지는 못 가고 만약 870포인트까지 한번 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인 조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조이시티라는 종목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이제 조이시티에서 이제 프리스타일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임인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크로스파이어랑 그 다른 게임이 몇 개 있는데 주요 매출을 조금 보면 온라인 게임에서 22% 정도를 매출을 내고 있고 모바일로는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슈가 되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움직임이 보이고요. 자, 일단 이번에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되실 게 이제 건십 배틀 토탈 워페어라는 이 게임이 지금 보시는 이 게임이 최근에 P2라는 버전으로 해가지고 3월 초 글로벌 유저에 이제 대해서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이슈가 좀 돌았습니다. 위믹스 플랫폼에 언보딩이 되어가지고 토큰 채굴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억 정도 다운로드가 되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해외 유저들이 조금 많이 이쪽 게임에서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게임을 출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코인이 어떻게 채굴되는지 이제 NFT 관련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작 모멘텀인 이제 건십 배틀이 이제 어떻게 이제 PE에 대해서 버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차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게임이 프로젝트 M이라는 육성 게임이 이제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어떻게 퍼블리싱이 이루어지고 일본에서의 이제 시장의 진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 향상도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디즈니랑 픽사에서 이제 IP를 받아와서 디즈니 관련 게임이랑 격투기 게임을 조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계속 코인 관련주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게임 시장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 농구 게임을 주체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관련해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조금 간략하게 보면 일단은 조이시티가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격이 있어요. 땅 이제 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지지선인 지금 8,000원 부분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나서 게임주가 다시 지금 수급이 좀 돌면서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 중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지금 위메이드나 이런 큰 대형주 게임주에 이제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700원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그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했을 때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두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암호그린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암호그린텍은 지금 전기향 매출이 조금 증가하면서 봐주셔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풍풍이 다시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와 이제 다양한 부품을 만들고 있고 환경과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고효율 자성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방해가 나노 소재의 기반으로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FPCB라는 거와 이제 단막 필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ESS 그리고 수처리 공정 등 다양한 환기 시스템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딱 세 가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효율 자성 부품은 전기 해차량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효율 자성 부품은 어떤 거냐면 전기를 이제 전력을 에너지를 이제 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전기차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력의 이제 기술력은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기차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부분에 많이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꾸준히 수출이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고효율 자성 부품이 이제 앞으로 한 40, 50% 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해가지고 벤티와 그 자동차 향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나노 섬유에 적층이 되어 있는 부피가 조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물막으로 되어 있는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좀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방수 기능을 조금 하는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수 부품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 외쪽으로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쪽 헤드램프 쪽에 수출이나 납품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SS 해외 사업 본부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LFP라고 해가지고 리튬 인산 천철이라는 계열이 있는데 그게 배터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징 부품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해양 매출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나 그리고 해외 그런 플랜트 관련 풍력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표를 조금 봐주시면 일단 주주 상황에서도 대주주가 지분율이 괜찮게 있습니다. 크게 쉽게 움직일 종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신다고 했을 때 크게 한번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관련해서 고효율 이제 자성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ESS 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기술력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는 최근 한번 대형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지금 상승한 거를 다 반납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충분히 이슈가 돌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9,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만 원을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건설주를 조금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일단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 도급 순위로도 상위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해외 원전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토목과 건축 공사에 대해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를 했다가 지금 철회를 하면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 했을 때 관련주로서 이제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을 주로 만든다고, 원전에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해외에서 이제
주로 이제 4기 정도의 최초로 이제 완공 시공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원전 기술력도 충분히 좋다. 이후에서 이제 친환경 원전이 2035년 전까지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이 원전의 이제 가동률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조금 이슈가 되었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일단 작년 분기, 작년 2021년 4분기 매출이 5조 1,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이제 1,900억 정도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외국에 이제 수출,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재개발 이슈가 조금 돈다고 했을 때 건설 회사 중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종목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에 일단 이라크, 파나마에라, 그리고 카타르, 사우디 등의 이제 주요 수주를 따는 게 이제 돌아간다고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출이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수주 잔고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런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주는 많이 받아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주가는 차트는 안 움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수주 잔고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좀 많이 줄었다. 2005년도 대비 지금 많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사업 또 어느 정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재개발 이슈가 좀 돈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건설에서 지은 거를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특정 브랜드라 말은 맞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 관련 아파트 브랜드가 나름 상위 아파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건설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이제 수주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서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재개발 이슈가 어느 정도 돈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주 잔고 대비 지금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1,000원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상승 흐름을 전환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작년 재작년 6월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마무리로 38,000원 지지로 확실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41,000원에서 동반되면서 위로 올라가는지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들 챙겨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든 업종 중에서 단 두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추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